오늘 오마나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이벤트들 중에 금투세 토론회 당연히 보셨죠?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예. 별로 나올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기대가 없기 때문에? 뻔히 뭐 예측되는 거니까요. 예, 뭐 나중에 이제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네. 기사나 뭐 이제 짤 같은 거 봐도 충분하니까. 네, 충분하니까 이제. 그래서 기사랑 짤 봤더니 어떤 생각 드셨는데요? 사고 치셨더만요. 아, 한 분 발언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예. 인버스를 사야 된다. 아하. 그러게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시나 봐요. 개인 투자자분들 당연히 그러면 뭐 하얄하게 베팅을 하게 되는 거냐. 이게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어쨌든 이 튼튼함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좀 반하는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공감을 못 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좀 고질적인 문제점을 좀 노출한 좀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사실 경고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그 이전에 이제 임강현 의원이 이제 국장 팔아갖고 미장 가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추석대 이 주식시장 주식 국내 주식에 이제 물려 있는 이제 노인분들한테 이제 국내 주식은 살게 못 된다 이제라고 말씀하셨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그다음 옛날에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제 뭐 금투세 뭐 저거 하면은 저기 뭐 법인으로 투자든지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이제 잘못된 시각, 왜곡된 시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공유되고 있다가 그게 이제 이번에 그 김영한 의원이 이제 좀 결정타를 날린 이제 그러면은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렇게 확신이 드시면은 이제 인버스나 사시면 되지 않냐. 공당으로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주식시장, 증권시장을 하나의 이제 그 카지노 같이 도박판으로 보는 게 지금 그런 관점이 문제예요. 이게 주식시장은 단순하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주식시장 통해 갖고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도박해서 돈 벌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이제 증시라는 그 제도를 통해 갖고 양질의 이제 자본을 장기 투자 자본을 조달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경제가 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 과실을 이제 이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나눠 가지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런 이제 이 증시에 대한 철학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끊이어서 이제 연이어서 계속 좀 터지는 이제 뭐 그런 걸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민주당 다시 좀 뭐랄까 다들 모이셔갖고 한국 증시의 중요성, 이제 한국 증시를 왜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저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이제 무료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대승적인 결단을 예, 대승적인 결단으로 네. 예,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예. 이제 그 실현하신 게 참 잘 됐다 싶은 게. 이게 이제 결국 토론이라는 거는 이제 뭐 쌍방간에서 얘기해갖고 결론 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토론을 시청하시는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누구의 의견이 좀 이 타당하냐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좀 이제 설득력이 있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판단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토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목적적 차원에서 보면은 저기 인버스나 해라 하는 이제 그 유해 팀의 이제 그런 논리나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해 팀에 비해 갖고 이제 극렬하게 좀 이제 처참했기 때문에 예 아마 유해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오늘도 이제 기사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지난 8월 달 들어갔고 지금 IPO 시장이 이제 극도로 축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도 이제 극도로 지금 얼어붙고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증시가 이제 자금 조달하는 창구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안 좋은 악영향을 지금 계속해서 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결단할 거면 조금 좀 시기를 좀 서두르시는 편이 이제 추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기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미룰 이유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 정성호 의원께서 이제 이걸 빨리 토론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제 지도부에서 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 말씀이 좀 100번 옳은 것 같고요.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결단을 내려갖고 이제 중지를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게요. 제가 뭐 작가님이랑 금투스 얘기 여러 번 했지만 그때 봤다 얘기 드렸던 게 증시 시장은 불확실성 가장 싫어하는데 너무 불확실성으로 좀 질질 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지금 대표적인 친명 주자인 정성 의원이 그렇게 발언할 정도니까 뭐 지도부에서 좀 결단을 내리든 좀 빨리 이제 가닥을 잡고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최종적으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발표는 없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제 유해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은 게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증권 시장에는 이제 전형적인 뺐다 꼼뿔리가 이제 작용하는 시장이어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이 상승률이 월등하게 좀 좋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증시에서는 금투세가 유예되는 걸로 지금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네. 이제 뭐 그게 이제 바로 금투세 뺐다 꼼뿔리겠죠. 이제 그런 형태고 제가 이제 그 한 두 주인가 하여튼 얼마 전에 그때 이제 금투세가 유예된다고 했을 때 뭘 봐야 되냐 하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코스피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이 좀 유리할 거다는 말씀드렸고 그 현상이 지금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KB증권에서 이제 KB증권 투자 전략팀에서 이제 금투세가 유예됐을 경우에 코스닥을 좀 더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 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제 그 리포트가 되게 좀 잘 써진 리포트라서 이제 그런 것 좀 참고하시면은 투자에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금투세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박 작가님 정책위 의장으로 가라고 팬분이 남겨주시기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다양한 의견들 주시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주제, 전기차입니다. 예. 주제 소개해 주시고 말씀 좀 주세요. 예. 8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잡았고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이게 이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해서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이제 유홍준, 옛날에 저기, 어디시죠? 하여튼 이제 그 쓰신 공직 한 자리 하셨는데 그 아마 문화재청장 하셨던 그분이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저 책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그때 이제 소개돼서 되게 유명해진 이제 얘기고요. 그러니까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요 한 표입니다. 이제 8월 달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 이제 대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요 한 표를 갖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다. 당신이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부가 충분히 돼 있으면 단순하게 이 표 하나를 갖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미국이 지금 15만 1,333대에서 22% 증가. 그다음에 이제 유럽 10이 14만 8,730대에서 마이너스 35%. 네. 그다음에 위에 맨 위에 이제 차이나가 있고요. 차이나가 이제 106만 대, 이제 43%. 그 다음에 한국이 15,000 대에서 30% 증가한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8월에 요걸, 그랬군요. 8월에. 요걸 보고 뭘 생각할 수 있냐 이제 하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8월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좀 요약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중국의 빠른 성장세가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43%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지금 34% 증가한 상태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8월 달 들어갖고 급성장하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30%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15%.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유럽은 역성장하는 지금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8월 달에 마이너스 35%,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5%. 특히 이게 독일이 지금 이제 가장 그 유럽 역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대략 독일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니까 이제 저 영향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은 8월 달에 무려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22%. 그다음에 네 번째로 미국이 지금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 8월 달에 22% 증가했고 연간으로는 1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눈여겨 또 하나 보실 부분이 월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미국이 유럽을 첫 추월한 달이 바로 지난 8월 달이었습니다. 아, 예. 15만 1,333대를 미국에서 팔았고 유럽이 이제 14만 8,730대 이렇게 된 거고요. 좀 원래 이제 그 전기차를 포함해서 전체 이제 자동차 시장 규모로 보면은 대수로 보면은 제일 큰 게 중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이런 순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다음, 하나씩 예, 하나씩 이제 중국, 한국, 번역별로. 유럽, 미국 이렇게 차차 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의 경우에 이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역시 전기차가 이제 보급되는 데 있어서는 정책 지원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머니투데이 김재현 기자님, 토종 세대 중 4대 중 3대는 전기차, 더 거세지는 중국발 태풍에서 차이나는 중국이라는 이제 연재물에서 제가 갖고 온 기사고요. 네. 기사를 갖고 왔고, 7월 중국 승용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이 중국이 처음 50%를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팔리는 차 중에 절반 이상이 전기차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결국은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인데, 이구환신이라고 네. 이제 옛날 거 갖고 오면 새 거를 바꿔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중국 경제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나빠진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경제 이 성장을 좀 회복을 돕기 위해 갖고 지금 이제 이구환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전기차를 구매하면은 이때 내연차보다 보조금을 30% 더 많이 얹어줘요.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더 잘 팔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의 그 로컬 브랜드, 중국 이제 자체 브랜드의 경우에는 승용차 판매 4대 중에서 3대가 전기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5%가 전기차고 25%만 내연차니까 중국의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다 뭐 전기차로 지금 거의 다 넘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 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내연차로 교체 시에는 15,000위안, 대략 한 282만 원, 전기차로 교체 시에는 2만 위안, 약 37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제 보조금을 대략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더 주는 형태로 해서 전기차 이제 전환을 좀 재촉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번호판을 발급받을 때 이제 그 번호판에 대한 라이센스 피를 이제 지방 정부에 보통 지급을 해요. 그게 이제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의 경우에는 그거를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예, 이 100만 원보다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전기차로 가게끔 하는 예, 요소로 예, 작용합니다. 예, 다음 보시면 중국 전기차 판매 추이가 이렇게 이제 매해 2020년에 136만 대, 2021년에 352만 대, 2022년에 689만 대, 작년에 950만 대였고요. 올해는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은 대략 한 1200에서 한 1300만 대 정도 중국에서만 이제 전기차가 팔리는 이제 이거 승용 상용 다 합친 거예요? 승용하고 승용 예예예 예. 승용차 뭐 승합차 뭐 다 합쳐 갖고 예, 전기차를 그렇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월간 승용차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1월만 해도 이제 전체 차량 중에서 32.8%가 전기차였는데 점유율이 매월 경신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7월 달에 51.1%까지 올라왔고 8월 달에는 54%까지 되게 이제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 8월 중국 전기차 판매 톱10인데 원래 저 자리가 이제 그 처음에는 테슬라하고 비아디가 이제 1등을 두고 이제 다투던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 비아디가 선두로 확 치고 나오고 있고 네. 테슬라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보시면 1등 비아디가 38만 대에 팔아서 전년 대비해서 57%가 증가했고요. 2등이 이제 테슬라를 제치고 지리 자동차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7만 4천 대에서 전년 대비해서 68% 증가했고 반면에 테슬라는 6만 3천 대를 팔아갖고 이제 점유율도 3위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역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산업의 이 사업이 좀 적신호가 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 체리랑 세레스는 뭐예요?
막 912% 증가해가지고. 아, 예. 뭐 조만조만한 회사들입니다. 예,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곧 사라질 회사여서. 예, 그렇고. 이게 실제로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제 테슬라가 유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지금 그 시장 저기 성장률이 이제 역성장 한 20% 정도 역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부분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국의 경우에 8월 달에 지금 이제 급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신차 경쟁력이 주요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8월 달이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보시면, 지난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청라에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 전기차 포비야. 전기차 이거 팔리겠냐? 이제 뭐 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못 놓게 해야지. 막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제 그때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네. 전기차 잘 안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거는 내연기관차 타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전기차를 타든지 전기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엄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다고. 사랑해서 예. 알면 잘 살 그렇습니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오히려 한국의 전기차 시장이 30% 급성장하는 일이 나타났고요. 네. 그거는 결정적으로 저 EV3라는 모델, 예, 저 차의 신차 경쟁력이 이제 차량도 좋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좋차고요, EV3. 그래서 이제 최근에 소형 SUV 같은 경우에 세대 중에 한 대는 지금 전기차로 팔리고 있다는 네. 거고요. 거기는 이제 EV3하고 현대의 이제 캐스퍼 일렉트리, 이제 이 두 차종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 보시면, 8월 국내 시장에서 팔린 소형 SUV가 모두 1만 6천 대인데, 그 중에서 전기차가 35.6%에 해당하는 5,808대였고요. 지난해 같은 달에 이제 전기차 비중이 9%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은 4배가 증가한 거죠. 이 차이는 탈만한 신차가 새로 등장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월 한 달간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1, 2위를 EV3와 캐스퍼 일렉트릭이 차지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이제, 조차는 한 1300대? 뭐 이렇게 지금 팔린 걸로 이제 집계가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자동차 업계 관계자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라며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내년에 기아에서 이제 EV4, EV5가 연달아 나오는데, 그 차들이 다 이제 아까 EV3급의 이제 좀 이 보급형 차들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차차 캐짐이 극복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이시고요. 다음 네. 장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은 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캐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캐짐 돌파하는 거는 경쟁력 있는 신차가 캐짐 돌파의 핵심 요소다 하는 얘기고요. 저 유튜브는 이제 오토기어라고, 이게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제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이제 소개해 주시는 유튜브인데, 네. 저게 이제 2023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올라온 이제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과도기 자동차에 큰돈 쓰지 말고 딱 2년만 눈 감고 버티자. 무슨 얘기냐 하면, 25년 이후부터 경쟁력 있는 신차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핵심 내용을 그 제가 갖고 왔는데, 그때 이제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배터리 가격이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실제로 이제 지금 리튬 가격이 작년 가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배터리 가격까지 떨어뜨리면서, 그게 이 EV3가 이제 경쟁력 있는 신차가 나오게 만드는 이제 그런 하나 요인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자동차에 같은 경우에 다양한 부품들을 많이 쓰는데, 그 부품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통합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면,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옛날에 그 현대하고 기아하고는 이제 다른 회사였는데, 현대차가 기아를 인수하면서 현대차 이제 그랜저가 기아에서는 K7이거든요. 바디는 똑같고 부품은 다 공유하고 껍데기만 다른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하나의 바디를 통해 갖고 다양한 모델을 차량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원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향상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그거가 좀 확대돼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최근에 GM이 현대차에 손을 내민 게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GM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포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 GM 경우에 이제 전기차 쪽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차랑 손을 잡고 부품 공용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원가를 낮추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GM 쪽에서 먼저 이제 현대차를 찾아왔다는 거고요.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전기차 전환 분기점으로 기록될 2020년에서 저해가 무슨 해냐 하면 테슬라 주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5배 올랐는데 특히 2020년에 집중적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장.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제 시총을 다 합쳐도 테슬라 하나만큼의 시총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 입장에서 CEO들이 우리도 빨리 전기차를 해야 되겠구나. 그 이전에는 이제 현대차나 뭐 이런 이제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갈까 말까 이거 승산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좀 망설였는데 네. 이거 안 되겠다. 이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로 안 가게 되면은 우리 주가를 방어를 못 하게 되겠다 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된 거고요. 보통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야 제대로 된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그 해가 25년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기존 전기차 메이커들이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게 GM이 21년 1월, 그다음에 폭스바겐이 21년 7월, 그다음에 이제 포드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직원 해고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토요타가 21년 12월, 혼다가 21년 8월 달부터 이제 전기차의 시장에 이제 뛰어들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곧 뛰어들어갔고 지금 결과물들이 지금 EV3 같이 좀 빠른 데는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경쟁이 있는 신차들이 등장하면서 캐즘 현상이 좀 극복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게 최근에 좀 주가에도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8월 전 세계 이 전기차 판매 추이로 좀 살펴봤는데요. 그 유럽에서 이 역성장이 두드러졌는데 그런 이유나 현상이 유지될지 그리고 미국에서의 이제 전기차 판매 추이 같은 이런 특이점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박 작가님과 조금 더 상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박순혁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